항상 따뜻한 나라 아렌데레는 엘사와 안나라는 두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귀찮은 정도로 언니에게 지적되는 동생 안나. 엘사 엘사 일어나. 하나님은 벌써 일어나셨는걸? 그래서 나도 일어났고 빨리 일어나야지. 손을 대면 무엇이든 얼음으로 바꾸어버리는 능력을 가진 언니 엘사. 아, 안나 그냥 다시 자러 가. 혼자 가서 놀려나. 엘사 눈사람 만들고 싶지? 빨리빨리. 엘사는 동생 안나를 위해 마법을 썼는데 정말 멋있어. 여보세요. 안녕, 내 이름은 올라프. 난 따스한 부엉이 정말 좋아. 사랑해 올라프, 나 잡아봐라. 잡으러 간다. 천천히 가. 안나 조심해. 안나 안나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려하자 구하려고 뻗은 손에서 마법이 나가면서 안나의 머리를 그만 얼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안나 괜찮니? 애써 무슨 짓을 한 거냐? 통제 불능이잖냐? 사고였어요. 미안해 안나. 안나의 몸이 얼음장까지 차가워요. 아 이를 어째.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어. 제발 도와주시오. 우리 딸이 헤어졌잖아. 힘 아니면 저주를 받고 태어난 아이입니까? 그렇다네. 그리고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네. 다행히도 심장 쪽은 아니군요. 심장은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하지만 머리는 어떻게 될 겁니다. 뭐든 해봐주시오. 모든 마법을 지우겠습니다. 최대한 안전하도록 마법에 대한 기억까지도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즐거웠던 기억 남길 테니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힘을 가졌던 걸 기억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자신이란다. 들어보면 엘사, 네 힘은 점점 더 강해질 거란다. 네 마법은 아주 아름답기도 하지만 아주 위험하기도 하단다.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할게다. 공포가 너의 적이 될 것이야. 아니, 우리가 지킬 것이오. 확실히 조절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문을 정해내기 좋겠다. 시적인 소리를 줄이고 사랑과 저축에 일체 금하도록 하면 엘사의 힘을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한다. 안나에게도. 결국 안나는 살아나게 되지만 언니 엘사의 능력에 대한 기억은 지워지게 됩니다. 본인으로 인해 동생 안나가 다치자 자신의 마법이 두려웠던 엘사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세상과 단절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엘사? 다치는 사람 만들래. 제발 좀 나와봐. 언니를 만날 수 없어. 같이 놀자. 나 혼자 심심해. 이렇게 지냈는데 이제 안아. 그 이유를 알겠다. 괜찮을 거야. 엘사 걱정하지 마. 왕과 왕비가 짓게 되자 엘사와 안나는 성문을 닫고 몇 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성문을 열어야 하는 날이 왔습니다. 바로 엘사의 대관식. 엘사는 자신의 능력이 또 나올까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걱정을 합니다. 안나 공주님. 네? 깨우게 되어 죄송합니다만. 아니요 계속 깨워 있었어요. 누구시죠?
아재차입니다. 공제 모니터 열릴 겁니다. 준비하실 시간입니다. 근데 뭘 준비한다는 거죠? 언니 보낸 대관식입니다, 공주님. 언니의 대관식이라... 언니 대관식 날이야! 대관식 날이라고! 그런데 안나랑 부딪힌 낯선 남자 누구일까요? 우와! 괜찮으세요? 아, 네, 죄송해요. 그냥 앞을 안 보고 있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난 남부제도의 왕자, 한스 왕자요. 아렌드란나 공주예요? 공주셨구나. 아, 마르타다 아렌드 공주님께 부딪힌 것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드리는 말입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전 그런 공주 아니에요. 종소리? 가봐야겠어요. 잘했어요. 장갑을 끼고 대관식에 참석합니다. 아렌델의 엘사 여왕님! 아렌델의 엘사 여왕님! 아렌델의 엘사 여왕님! 만세! 엘사가 왕위를 받고 사람들은 춤을 추며 파티를 엽니다. 한편 엘사가 세상과 단절한 이후 어색해진 엘사와 안나는 이번 기회에 다시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안녕? 나, 아름답구나. 고마워. 언니는 아름다워. 아니, 더럽다는 게 아니라 언니 더럽게 안 보여. 고맙구나. 파티는 어떤 거 같니? 생각했던 것보다 따스하네. 파티 중 야망이 가득해 보이는 이웃나라 공작이 엘사에게 다가옵니다. 전 리졸턴의 공작이 옵니다. 페아, 이 나라에 가장 가까운 무역국으로서 제가 여왕님께 처음으로 춤을 관한다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 춤출 줄 모른답니다. 아, 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반면 안나와 한스는 춤을 추다가 다시 서로 맞닥뜨립니다. 한스, 형제가 몇이라고요? 형만 12명이요. 그 중에 셋은 날 투명인간으로 보죠. 말 그대로요. 그도 2년 동안이요. 끔찍하네요. 뭐, 형제들끼리는 다 그런걸요? 저희 자매끼리는... 엘사와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친했어요. 근데 어느 날 엘사는 저를 내쳐버렸고 저는 왜인지도 알 수도 없었죠. 하지만 저는 당신을 내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정신 나간 소리 하나 해드릴까요? 저 정신 나간 소리 좋아요. 이때다 싶은 공작이 말을 합니다. 마법이군.
여기서 뭔가 수상쩍은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었다만. 제발 내게서 떨어지도록, 내게서 떨어지라고! 괴물! 괴물이다! 괴물이야! 안 돼! 엘사는 그렇게 도망치고 갑니다. 아,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눈이 내린다. 눈이 내린다고. 여왕이 이 땅에 저주를 내렸다. 막아야 한다. 어서 쫓아오도록 하라! 안 돼요, 잠깐! 너도 마법을 쓰지? 너도 괴물이야? 아니요, 전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이분은. 그리고 오늘 밤은 제 잘못이었어요. 제가 언니를 너무 몰아세웠으니 제가 가서 언니를 찾아볼게요. 네? 안나! 그건 안 돼요! 너무 위험하다고요! 아니요, 엘사는 위험하지 않아요. 엘사를 데려온 다음 모든 걸 제자리에 돌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같이 갈게요. 아니요, 당신 여기 남아서 아랜드를 지켜주세요. 알겠습니다. 공주님 말을 준비해주도록! 오늘 밤 내린 하늘은 온 세상을 뒤덮고 이 외로움 한가운데 나 홀로 남겨졌네. 내 안에 부는 바람 거친 폭풍되고 정말은 내 맘 하늘은 알겠지. 맘 열지 마 주지마 너를 감춰 숨겨둬야 해. 그 아무도 내 모습을 알지 못하게. Let it go, let it go. 서울이 창지하다. Let it go. 세일이요, 수염북 남아신, 그리고 직접 개발한 손끈이 반값이에요. 아, 좋네요. 일단 겨울용 붙여요. 겨울 옷도? 겨울 입으면 거기 있을 거예요. 궁금한 게 있는데 다른 여자가, 아니 여왕인지 누군지 몰라도 혹시 여기 지나간 적 있나요? 이렇게 논보라고 하시는데 밖에 이 정도로 헌신한 사람은 단심도 걸려? 단신이랑 그 친구요. 아, 그러네요. 실례했어요. 7월 참 개편이죠? 혹시 어디선가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나요? 북쪽 숲이요. 혹시 북쪽 산까지 데려다 주셨으면 해요. 바람 배달은 안 해요. 다시 말씀드리죠? 북쪽 산까지 데려다 주세요. 봐요! 이 겨울에 멈추는 방법을 알아요. 아, 알았어요. 새벽에 출발합니다. 지금 당장 떠나요, 당장! 돈을 두 배로 드릴게요. 진짜 그럴 것이지. 잘. 꽉 잡아요. 저희 빨리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도 빠른 거 좋아해요. 벤, 잘 부탁한다. 가자! 탑스타스리가! 말해줘요. 무엇 때문에 여왕이 그렇게 미쳐버렸는지. 안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알려줍니다. 한스라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과 엘사와 있었던 일 모두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방금 만난 사람이랑 결혼을 하려고 했다는 말을 하려는 거예요, 지금? 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엘사가 맨날 장갑을 끼고 있길래 더러운 걸 무지 싫어하나 보다 생각했던 거죠. 맙소사, 부모님께서 낯선 사람 조심하란 말을 안 하세요? 한스는 낯선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 사람 성은? 안부제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샌드위치. 친한 친구 이름? 아마촌. 아직까지 식사하다 해봤죠? 그 사람 식사하는 방식이 싫으면 어쩔 거예요? 고딱지를 파고 먹으면요? 그걸 먹어요? 누구나 먹죠. 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진실된 사랑이라고요. 진실한 사랑 같이 안 들리는데요. 아, 아니다.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죠. 그냥 다시 출발하죠. 수벤! 세상이 뒤집힌 것 같았어. 너 괜찮니? 완전 괜찮아.
다시 시작해보자. 안녕 모두들. 안녕. 내 이름은 올라프. 나 따스한 봉이 정말 좋아. 어? 올라프? 그래, 엘사가 널 만들었어? 응. 왜? 혹시 엘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 응. 왜? 혹시 우리를 데려다 줄 수 있겠어? 응. 왜? 엘사가 여름을 되돌리도록 해야 돼. 이리 와. 엘사는 이쪽에 있어. 어서 여름을 되돌리러 가자고. 정확하게 너희들이 가려고 하는 곳으로 향하는 계단을 찾았어. 와,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이게 전부 얼음이라니 눈물이 날 것 같네요. 당신이 밖에서 기다려주시는 게 좋겠어요. 네? 전에 남자를 소개시켜줬더니 이 모든 걸 다 얼려버렸거든요. 하지만! 아, 이봐요. 이건 얼음으로 만든 궁전이에요. 얼음은 바로 제 삶이고요. 너도 올라프? 나? 그냥 1분이면 돼. 그래. 알겠어요. 하나, 둘, 셋, 넷. 엘사? 나야, 안나! 안나? 엘사, 언니 뭔가 달라 보이네? 좋은 쪽으로 말이야. 그리고 여기 정말 멋져. 고맙구나. 그 일에 대해선 정말 미안해. 아니 괜찮아. 넌 서글 필요 없단다. 하지만 이제 가줘야겠구나. 안나, 난 여기 있어야 해. 여기서 진정한 내가 될 수 있어. 엘사, 우리 참 친했잖아. 다시 그렇게 될 수 있어. 안나, 그럴 순 없어. 잘 가, 안나. 엘사, 잠깐만! 안 돼, 널 지키려는 것 뿐이야! 날 지키려 할 필요 없어. 난 두렵지 않다고. 또 날 내쳐내지 마! 아름다리 눈에 더 폈어. 뭐? 영원한 겨울이 오게 만들어버린 것 같아. 모든 곳이. 모든 곳에? 괜찮아, 언니가 녹이면 되잖아. 아니, 못해. 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 결국 안나와 크리스토프, 올라프는 얼음 궁전에서 눈괴물에 쫓겨나가게 됩니다. 한편 한스도 엘사를 잡으러 엘사의 얼음 궁전에 왔습니다. 여왕! 저 여왕을 잡아라! 여왕! 여왕을 잡아라! 엘사가 기절하고 한스가 엘사를 아렌델 궁전 안으로 데려갑니다. 내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날 여기로 데려왔지? 안나를 데려와라! 한편 얼음 궁전에서 쫓겨나며 엘사에게 공격받은 안나는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크리스토프는 안나를 트롤에게 데려갑니다. 트롤은 안나가 진실한 사랑의 행동만이 얼어붙은 심장을 녹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크리스토프는 안나를 한스에게 데려다 주기 위해 아렌델 궁전으로 향합니다. 안나 공주 정말이 되게 걱정했답니다. 안나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즉시 한스 왕자를 찾아주세요.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안나 공주를 찾으러 나가보겠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만약 공주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아렌델은 모두 왕자의 것이 되는 겁니다. 안나! 너무나도 차갑군요. 한스, 제 키스예요. 네? 당장이요. 무슨 일이에요? 저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엘사가 저를 공격했어요. 절대 다치지 않을 거라 했잖아요. 제가 틀렸어요. 언니가 제 심장을 올렸는데 진실한 사랑의 행동만이 저를 녹일 수 있대요. 진실한 사랑의 키스. 진실한 사랑의 키스? 아니요, 안나. 저 바깥 어딘가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좋겠네요. 네?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제가 있던 왕국에도 13번째였던 저는 귀해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의 왕족 집안으로 장가를 가야 한다는 걸 알았죠. 무슨 말씀이세요? 왕위로 따지면 물론 엘사가 더 낫기는 하지만 아무도 그 여자랑은 안 어울리잖아요. 하지만 당신은 진짜 저랑 결혼이라도 할 생각으로 사랑을 알고 하더군요. 저희가 결혼하면 일단 엘사를 위해 작은 사고를 벌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스, 안 돼! 멈춰! 하지만 혼자 자멸해버렸죠. 당신도 멍청하게 그 뒤를 쫓았고요. 이제 남은 거라곤 엘사를 죽이고 여름을 되돌리는 것 뿐이네요. 넌 엘사의 상대가 안 돼. 아니, 네가 엘사의 상대가 안 되겠지. 반면에 나는 망할 위기인 아렌델을 구한 영웅이야. 이러고도 무사하진 않을 거야. 이미 무사한 거야? 제발 아무나 도와줘요. 제발. 너무 추워. 안나 공주는 엘사 여왕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래도
결혼 소약은 남길 수 있었다. 내 품속에서 죽기 전까지는 말이다. 도와줘. 내가 한스를 잘못 봤어. 진실한 사랑이 아니었어. 사랑이 뭔지도 모르겠는걸? 뭐? 크리스토프가 날 사랑한다고? 올라프, 너 놓고 있어. 나를 위해 너를 희생하는 거야? 이게 사랑이라고? 크리스토프에게 가야겠어. 안나를 잘 돌봐줘. 네 동생? 축 늘어지고 차가워진 채로 산에서 돌아왔어. 당신이 심장을 얼렸다더군. 내가 구하려 했지만 너무 때가 늦었어. 피부는 어른처럼 변했고 머리카락도 휘어졌지. 당신이 여동생을 죽였어. 당신 때문에! 안 돼, 엘사! 안나? 안나, 안 돼! 엘사가 뜨거운 눈물로 안나를 안습니다. 그러자 안나의 몸이 녹고 다시 살아납니다. 안나? 안나? 엘사! 날 위해서 네 자신을 희생한 거야? 언니를 사랑하니까! 진실한 사랑의 행동만이 여러분들 심장을 녹일 수 있단다. 사랑? 언니! 언니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오늘은 인생의 최고의 날이네. 그리고 마지막 날이기도 하겠어. 올라프! 기다려야! 내 개인용 눈송이라니. 아니, 안나! 하지만 저 여왕이 당신의 심장을 울렸잖아요! 여기서 심장이 얼어붙은 사람은 당신뿐인 것 같네요. 이놈들을 고으로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2명의 형이 저 자식의 행동을 보고 무슨 생각하게 될지 보게 되군요. 나으리! 이건 용납 못해! 나도 이 공포의 희생양이라고!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저희 진짜 잘했죠? 네, 잘했어요.